덕후스포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 지역에선 배구 경기 이제 마지막 남자 대학부 결승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열기와 열정 이어갈 팀 세종대학교와 그리고 고려대학교 쿠볼트의 맞대결 계속해서 현 경기대 감독이시죠 이상열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자, 두 팀 뭐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결승전에 올라오면 이기고 싶은 욕심 아마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생들끼리 때문에 또 학교의 예. 어떤 자존심도 있고 아, 뭐 두 팀이 어쨌든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은 아, 또 좋은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승부도 나야 되고 또 우승팀, 준우승팀도 가려지게 되지만 예, 클럽 챔피언십의 목적이 선수들이 즐기면서 1인 1스포츠 평생 취미를 하나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또 재밌는 기회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팀의 결승전. 세종대학교는 4강에서 경기대학교 감독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죠. 네. 네. 경기대학교 민원혜택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요. 고려대학교 쿠볼트는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양학교 모두 엘리트 배구팀이 있는 학교를 제치고 올라왔네요. 네네. 예. 자, 그게 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세종대학교는 그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그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팀이고, 네. 예, 고려대학교는 뭐 좋지만은 또 전이 쪽에 또 공격력을 아주 좋게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팀입니다. 예, 자, 그런 색깔이 또 확실한 두 팀의 맞대결이었고 또 4강전에서 두 팀의 위력을 또 보여줬던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결승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가급적인 좀 실수를 좀 줄이고요. 할 수 있는 거 좀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양 팀 지금 몸을 푸는데 몸 풀 때부터 지금 또 기선 제압을 확실하게 또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네. 더 강하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뭐 결승이다 보니까 또 네. 선수들이 조금 더 신이 나는 것 같고요. 네. 또 우승을 해야 된다는 또 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힘을 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상금도 다르긴 하지만 이 선수들 예, 우승할 기회가 또 쉽게 찾아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거기 학생들은 또 4학년이 지금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학생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띄워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이 세종대학교, 이 세종대는 처음 출전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자,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선수 구성이 뭐 조금 전위 쪽에 신장이 닥지만은 선수 구성이 좀 탄탄한 그런 팀이에요. 예. 자, 반면에 쿠볼트 작년에 4강 팀이었는데 파이널 대회 올해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결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도환 선수, 홍덕현 선수 이 양쪽에 있는 이 주 공격수들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클럽 배구가 또 역사가 있는 팀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력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저력을 어떻게 또 결승전에서 뿜어낼지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진 팀도 일단은 다 남아서 시상식을 또 함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또 지켜봐주고 있고 또 파이널 대회 다시 만날 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력 분석을 또 하면서 즐기면서 또 경기를 또 함께 이어가고 있는 우리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참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수들입니다. 자, 뭐 결승전이다 보니까 음악들이 상당히 또 비장한 음악들이 흐르고 있네요. 네. 예. 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 지역에서 파이널 대회. 예, 사실 이 배구라는 종목이 전국에서 중고등학교들은 팀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대학 리그도 이 남부 지역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중부 지역이 더 많이 학교들이 몰려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쪽 팀들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남자는 네. 24개 팀 정도가 출전을 해서 이곳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하루에 두 경기 세 경기씩 치러나야 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럽 배구, 동아리 배구가 굉장히 팀이 많아요. 예. 사실 엘리트보다 물론 이제 그 엘리트를 하려면은 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키워내기가 좀 쉽지 않지만은 예. 그래도 이렇게 클럽이 많다는 거는 좀 약간 희망적이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 배구의 인기와 함께 또 클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클럽들이 많아짐에 짐과 함께 이 체육관이나 시설도 좀 같이 만나줘야 되는데 그런 속도는 아직까지 좀 같이 발맞춤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그렇죠. 또 예. 특히 또 체육관이 많지만은 배구 체육관을 쓰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요새는 배드민턴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예. 예, 대부분은 배드민턴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마련됐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다양한 스포츠를 또 다양하게 즐겨줄 수 있는 또 다양성이 또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생활체육이 저변학대가 되려면 어쨌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예. 많아져야 되거든요. 시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 온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기려면은 시설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 체육관이라는 게 엘리트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함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 뭐 우리가 또 예전에 올림픽에서 누렸던 그런 영광들도 다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요. 네네. 예. 자, 그런 생각을 또 잠시 해보면서 그런 생활체육의 확대 그리고 많은 생활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또 학창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예. 자, 학교 때 이런 취미를 갖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취미를 주기 위해서 이코스프 클럽 챔피언십이 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 대회 취지도 많이 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힘을 또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을 시작하는 장례 아나운서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웬만한 챔피언 결정전 못지않은 그런 그렇죠. 열기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이렇게 이름을 불리면 짜릿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선수들도 좀 뭐 열심히 하지만은 또 물론 이제 클럽이지만은 또 관중들도 좀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고려대학교 구볼트 선수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덕현 선수가 네. 소개되고 있는데 예, 정말 잘생겼네요. 제가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소타 선수. 아, 네. 예. 참, 선수들이 표현도 잘하고요. 남학생들도. 그렇죠. 아, 네. 예. 이런 쇼맨이 필요합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네요. 예. 또 한번 기대해보죠.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무게감이 있는 선수라 참 힘있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네. 1학년인데 마치 형아처럼 네네. 네, 무게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김해찬 선수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즐겁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활기찬 모습. 네.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네, 아주 재밌게 하고 있네요. 네. 자, 여자친구 구한다는 선수. 아, 최지효. 여자친구 같이 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아, 구한다. 네. 네. 자, 2번 김태민.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적어서 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소개를 바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명준. 오, 잘하는데요. 아, 최만호. 그리고 12번 신정우 선수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뭐 입장하는 모습은 엘리트 선수보다 더 멋있게.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즐겁게 입장을 해줬고요. 이에 맞서는 세종대학교 선수들도 소개되겠습니다. 자, 구동환 선수. 네. 예. 자,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임성민 선수입니다. 네. 네.
심플하게. 자, 다들 표정이 밝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트까지 발사. 배영원. 아, 권영민 4학년. 예. 해맑은 미소로 입장을 해줬습니다. 자, 홍강민. 자, 이 세레모니 하는 것도 서로 기선제압인데요. 네, 그렇죠. 예. 네. 최정재. 아, 선민우 선수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익살스럽게 하네요. 네. 자, 스파이크 서브가 인상적이었던 류희연 선수입니다. 네. 네. 카메라와 충돌. 야, 21번 김영민 선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 윤원식. 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우리 남자 선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이 결승전을 책임질 심판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까지. 네, 모든 심판들의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축제장이에요. 자, 모두가 즐겁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든 소개가 끝이 났고 양 팀의 결승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결승전 상당히 기대가 되고 4강전에서 보여준 두 팀의 경기력, 자, 결승전에서 또 어떻게 잘 또 뿜어져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두 팀의 대결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여자부 경기는 이 한 팀이 너무나 긴장을 했나 봐요. 네, 그렇죠. 일방적인 경기가 됐어요. 네네. 예. 아무래도 또 동동여대는 지도자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 위력이 나타났던 앞선 경기였는데, 자, 이제 두 팀은 거의 뭐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를 또 펼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마지막 파이팅을 다지고 있는 양 팀. 우승을 향해서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자, 일단은 표현력으로 봐서는 고려대학교 코볼트 선수들이 좀 더 표현력이 좋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예. 해경대학교는 이제 오늘 뭐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이제 팀이기 때문에 조금 네네. 이제 다르겠지만 세종대학교도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양 팀의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활기찬 뜨거운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 쿠볼트 왼쪽에서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세트 홍덕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세트요? 예, 역시 서브가 좋아요. 자, 일단 안전하게 3단으로 남겼습니다만, 아, 이것도 불안했어요. 자, 조금씩 긴장들을 하네요. 네, 처음부터. 예. 자, 일단은 처음엔 불안불안해요. 아, 네. 자, 이것도 불안했어요. 네. 소타, 백토스, 스파이크! 네. 성공! 자, 연두환입니다. 연두환 선수는 사실 강력한 그 파워를 지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예. 지금은 뭐 토스도 정확했기 때문에 득점을 내기가 쉬웠습니다. 네, 첫 득점 고려대학교 쿠볼트 윤동원의 공격이었습니다. 서브 강해요. 자, 이번에도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서브가 너무 좋은데요. 소타 왼쪽 스파이크 성공. 자,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그 공격력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종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단신이기 때문에 예, 조금 장신인 고려 선수들이 정확하게 볼이 올라온다면 득점하기가 쉬워지죠. 예. 자, 볼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금 더 서브를 흔들어줘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예. 오히려 지금 리시브가 더 흔들리고 있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살짝 넘어온 공, 소타 다시 왼쪽 밀어넣기. 네. 자, 아하. 예. 공격 성공이에요. 홍덕현
자 이번에도 영리하게 볼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홍덕현 선수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세종대학교는 빨리 여기서 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도 정확하고 강한 서브. 불안한 리시브 아, 왼쪽.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예. 자 예. 이번에도 불안했던 리시브. 실점하고 많은 세종대. 사실적으로 기본기 쪽이 기본기만 본다 그러면 이제 세종대학교 선수들이 좀 짜임새게 좋은데 예. 아, 워낙에 이제 강력한 공격도 있고 서브가 저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도 서브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강약 조절하면서 서브를 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세종대학교 5대 0에서 작전 시간을 먼저 요청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기나 짜임새가 더 세종대학교가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보여주려면 리시브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리시브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강력한 서브를 세터한테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예. 저렇게 강한 서브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부담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걸로 한 방에. 아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아 글쎄 너무 만들려다 보면은 네, 그 더 미스가 범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하, 네. 이화여대 선수들인데요. 네. 예. 자, 흥이 다 있어요. 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이 운동 선수의 기본적인 운동 선수도 많이 가지고 있는 흥을 또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흥이 예. 있어야 또 운동을 더 잘할 수가 있고요. 예. 자, 그 에너지를 또 체육으로 발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음악만 나오면 함께 또 즐거워합니다. 자,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네. 3단 넘겼습니다. 소타 다시 아. 왼쪽 아, 또 아, 성공이에요. 자, 홍덕현 선수가 1세트 혼자 나오고 있어요. 홍덕현 선수 첫 서브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첫 서브부터 서브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서브는 아주 좋았다고 봐야죠. 자, 이번에 잘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도 불안한 리시브였는데요. 네. 뒤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공. 네. 드디어 포인트 하나 기록하는 임성민 세종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점수 연속 범실에서 이제 세종대학교가 서브로 가져왔는데 세종대 선수들도 서브가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뭐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서브가 좋잖아요. 봐요. 아, 서브 득점. 자, 세종대학교 구동환. 자, 단숨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 일단 범실 없이 잘 서브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예 준결승전 때 봤던 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그대로 또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하. 기네요. 오, 들어갔어요. 네. 자 코트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자 연속 서브에이스 구동환. 저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아, 네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들어왔네요. 네네. 1.5m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6대 3. 신중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날카로웠습니다. 잘 받았어요. 직접 다이렉트 아, 또 한 번 네. 성공. 6대 4. 자, 왜냐면 상대가 서브가 강해지면 받는 선수부터 그 다음에 연결하는 토스 상당히 불안해져요. 이거는 불안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예. 지금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볼 처리가 미숙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 서브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1세트 초반입니다. 네, 상대가 서브가 강하면 플레이를 심플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그동안. 아하 나갔어요. 오! 또 들어갔어요. 들어왔나요? 아하. 아, 네. 크네요. 네네 1이네요. 예. 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6대 5. 참 경기 재밌네요. 네. 6대 0에서 곧바로 6대 5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리그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자 조금 전 결승에서 아쉽게 패한 연세대학교 디그 선수들의 모습도 살짝 보였고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한 고려대학교 쿠볼트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서로가 플레이를 할 수 있나요? 네. 네. 아 마치 복수하듯이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뭐 이제부터 더 재밌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예. 자 구동환입니다. 자 양 팀 홍덕현 선수의 서브턴에 6점을 획득한 고려대학교 쿠볼트
세종대학교는 지금 이 9번 구동환 선수의 서브 턴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2단, 자, 3단 연타로 넘깁니다. 받을 수 있고요. 잘 맞이 올라갑니다. 가운데서 스파이크. 뒤에서 몸을 날리면서 받아 넷고 네트 플레이 되지했습니다. 동점이에요. 네, 동점이네요. 예. 동점입니다. 자, 정말 이 6대 0, 6대 6이 되는 이 두 과정 모두 다 양 팀 똑같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입니다. 자, 묵직하게 들어가고요. 왼쪽 오픈 블로킹 네. 안고 떨어집니다. 네, 안고 떨어졌네요. 예. 양 팀 모두 6점씩 내고 상대에게 점수를 줍니다. 홍덕현. 네, 그렇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자 소타 선수도 예. 서브가 좋아요. 네.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 9볼트의 세터 소타. 이 집이 짧았고요. 오른쪽 달려오면서 밀어넣기. 아, 성공합니다. 네. 권영민. 그렇죠. 지금은 브로킹이 좋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을 했다라면은 셧아웃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하지만 밀어넣기 선택 성공했습니다. 아, 점 서브. 임성민. 자, 다이렉트. 자, 넘어왔어요. 만들어가기를 선택. 왼쪽 다시 임성민. 예.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타 선수가 같이 이제 브로킹을 참여하기 때문에 예. 그쪽은 상당히 낮거든요. 네. 자, 보세요. 자, 네, 소타 쪽을, 쪽으로 네. 배웠어요, 지금. 네. 자, 순간 저걸 보고 때리는군요. 네. 예. 다시 역전입니다. 7대 8. 그리고 임성민의 서브 이어집니다. 서브! 임성민! 아, 결승전에서 이 서브의 중요성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강하고 절묘 코스. 코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이 배구는 정면 이 가운데서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 서브 넣는 사람 뒤쪽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날카로웠습니다. 네. 아, 네터치. 터치네 범실. 네. 예. 그러니까 상대가 서브가 세지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편안하게 아주 심플하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엘리트 선수나 뭐 클럽 선수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군요. 이 받는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가 함께 불안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자, 2단 홈 맞지 않았습니다. 연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9볼트 고려대학교. 아, 지금 불안해죠? 네. 또 찬스볼 서로 주고받는데요. 아하!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아렵게 넘겼고 왼쪽에서 홍덕현 받아냈습니다. 임성민 뒤에서 이걸 받아내는군요. 좋았어요. 슈퍼리그 다시 넘어옵니다. 또 한 번 임성민 성공합니다. 아, 뭐 강력한 에이스. 네. 예. 양 팀 에이스들의 자존심 대결 아주 불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양 팀 에이스들의 대결 세종대학교 11점까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임성민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타 석공! 네. 성공! 자, 리시브가 잘 됐고 석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렇게 뭐 그 강하게 안 때리더라도 이렇게 푸시만 해줘도 사실 수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좀 잘해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 범실이 많아지죠. 예. 서브 좋았고요. 자, 움직이면서 받았고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자, 블로킹 성공. 자, 고려대학교 쿠볼트 다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9대 11. 자, 아무래도 공격 점수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좋은 또 브로킹이 소타 선수가 랩트 쪽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네, 랩트 임성민 선수 쪽으로 주는 것이 유리하죠. 예. 자, 다시 한번 석공을 이번엔 세종대학교에서 네. 시도해 봤습니다만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했지만 점수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지금 좁혀지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럴 때는 에이스한테 주고 끝을 내야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잘 맞춰 올라갔고 다시 에이스 임성민! 아웃인가요? 터치인가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점 차이가 좀 있을 때 에이스한테 줄 때 하고 지금 동점이나 비슷하게 갈 때 주면 에이스도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예. 왜냐면 난 내가 에이스니까 꼭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빨리빨리 에이스한테 주고 끝을 내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이기고 있을 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왼쪽에서 네. 윤도헌! 자, 윤도헌에게 간간이 공격 기회가 가는데 네. 가기만 하면 성공률은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종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당황을 하면서 브로킹 공격 루트가 달라지니까 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쿠볼트가 역전 성공. 12대 11. 임성민. 아, 넘기지 못합니다. 급해요. 욕심이에요. 예. 13대 11. 자, 세종대학교가 한 석점 넉점 앞서다가 다시 고려대학교에게 두 점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은 양 팀 모두 지금 서브로 점수를 다 따는 거거든요. 예. 네. 아, 범실. 아하. 자. 예. 홍성훈 서브 범실. 자, 네 태 걸리고 말았습니다. 13대 12 다시 한 점차. 세종대학교 17번 배형원. 나갔어요. 네. 범실도 주고받네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일단 서브만 넣어주는 걸로 가면 네.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두 팀의 모습도 보셨듯이 서브가 중요한 것들 네,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서브가 좋아요. 네. 잘 받았고요. 시간차지만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더 세종대학교 선수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네. 예. 성공률이 그러니까, 높지 못합니다. 그쵸,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죠. 네, 화려한 예. 것보다는요. 보세요. 자, 리시브 브람 했고 3단 어렵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네. 자, 아 이번에 또 다시 넘어오는 공 그대로 시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서로가 한 번씩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16번 류희연 선수와 99번 홍강민 선수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세종대학교에게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예. 자, 경기를 끝내고 보는 선수들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네. 왜 저렇게 보고만 있었을까? 예. 자, 16대 12 다시 넉점 차.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한두 점 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네. 거의 넉점 다섯 점 차를 또 따라잡고 또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게 또 서브의 영향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브의 영향이죠. 예. 16대 12입니다. 작전 시간을 끝내고 세종대학교 그리고 쿠볼트 다시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윤도환 선수입니다. 고려대학교 쿠볼트. 서브가 좋은데요. 어바이드 패스. 왼쪽 오픈. 임성민 파우드 된 공. 뒤에서 커버됐습니다. 소타가 왼쪽으로 밀어졌고. 어허. 너무 틀었어요. 예. 왜냐면 소타 선수의 토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예. 각도를 얼만큼 틀었습니까? 네. 예. 홍덕현. 아마 외국에 있으면서 이 체육 활동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몸도 벌써 좋아요. 예. 자, 어렵게 홍덕현! 네, 스파이크 성공! 네. 브로킹은 어느 정도는 보고 때리는 선수입니다. 예. 자, 이번에도 모든 게 다 불안했거든요. 네, 직선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아, 네. 자, 하고 나서 이 공격하고 세레모니 준결승 때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타 공격. 왼쪽 임성민 선택. 뒤쪽에서 또 받아냅니다.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뒤쪽 네. 밀어넣기 나갑니다. 자, 급했어요. 예. 이번엔 아웃입니다. 17대 14 석점 차. 다시 점수가
석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홍강민 세터. 자, 리시브 많이 짧아요. 자, 넘겼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네. 홍덕현. 아무래도 높은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동대 선수들이 좀 받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예. 굉장히 긴장이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하게 때릴 수가 없는 볼이었는데 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임성민 어려운 공. 자, 뒤에서 잡아냈습니다. 다시 다이렉트! 아웃이죠. 그대로 나갔군요. 자, 다이렉트 강하게 한번 때려봤던 뉴희연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 킬은 엘리트 선수들도 사실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때리는 것보다 두 손으로 살짝 푸시를 해줘야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아하! 리시브 실패! 서브 득점! 고려대학교 구볼트! 세트포인트에 올라섭니다. 네. 자,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예. 자, 이것도 이 큰 대회 차이고 아마 이 아마추어 그렇죠. 대회, 동아리 대회를 이렇게 중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둬야 되는 말씀이시죠? 네. 다시 넘어왔고요. 아, 너무 현란하게 하려 그래요. 예. 네. 자, 뒤에서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오. 자, 같은 팀끼리 충돌했던 9볼트 20대 15가 됐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틀었기 때문에 예. 아마추어 클럽 선수들이 거기까지는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들어갔네요. 예, 잘 들어갔어요. 오픈 스파이크 네. 성공! 1세트 마무리 졌습니다. 고려대 9볼트 1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21대 15. 그렇죠. 아무래도 높이가 있는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공격력이 좀 좋았고 서브가 그만큼 잘 들어갔고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대 선수들이 당황을 하면서 범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아쉬운 거는 세종대 선수들이 분명히 10점 넘었을 때 넉 점 정도 앞서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관리를 좀 못한 것들 예, 좀 아쉬움으로 남는 세종대학교 팀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고려대학교 구볼트는 초반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1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 0인데요. 자, 이 결승전인데 이 기량은 뭐 두 팀 다 잘하니까요. 네네. 이 긴장하거나 실수 때문에 좀 경기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클럽 선수들은 더 그럴 수가 있죠. 예. 자, 위력적인 홍덕현 선수의 스파이크 장면. 정말 잘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어려운 볼 잘 찔러 넣고요. 예. 자, 무리하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네, 보세요. 예. 참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주네요. 자, 이 선수는 예. 진짜 엘리트로 어릴 때부터 했어도 배구를 참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어떻게 또 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한 종목을 이렇게 잘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워낙에 그 신체적인 조건도 괜찮고요. 예. 네. 탁월한 것도 있고 예, 머리도 있는 선수고요. 예. 자, 이 좋은 활약 홍덕현 선수. 반대로 세종대 입장에서는 이 홍덕현 선수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서브를 많이 흔들어가지고 홍덕현 예. 선수가 공격을 많이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반대 세종대 입장에서는 리시브를 좀 정확하게 해서 심플하게 플레이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세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상당히 또 긴장되는 저희이기도 하고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이 쿠스코의 슬로건이 맞추기열 스포츠, 당신의 스포츠, 당신의 종목은 뭡니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인 1스포츠 같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그런 캠페인을 쿠스코가 또 진행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때부터 그런 버릇, 그런 좋은 버릇을 드리기 위한 캠페인을 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이렇게 1인 1스포츠가 생기면 좋아하는 선수들도 생길 거고 함께 또 스포츠 산업이 또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자, 두 팀의 2세트 시작됩니다. 고려대학교 9볼트 서브로 시작됩니다. 길어요 리시브 밀어넣기. 그렇죠. 자, 아주 현명하게 김혜찬 선수가 다이렉트를 잘 처리해줬고요. 만약에 예. 저것을 무리하게 공격으로 멋있게 보여주려고 했다면은 범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얼마나 본인도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선수들한테 침착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하, 이거는 또 약간 오버한 거고요. 자, 김영중. 네. 살짝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 선수들이 이제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내가 에이스만큼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자, 왼쪽 때립니다. 하지만 바운드 되고 살려냈고요. 다시 홍덕현이 준비. 나갔나요? 자, 터치아웃인가요? 네. 아니면 그냥 나갔나요? 나갔어요. 그냥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네. 세종대학교의 포인트. 2대 1. 자, 뭐 서브가 너무 좋은데요. 네. 석공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다시 넘어오는 공 만들고 있는 구볼트 스파이크. 휘슬이 울렸어요. 네. 예. 터치넷 범실. 2대 2 동점. 자, 어쨌든 뭐 레프트 쪽이나 라이트 쪽에 브로킹이 좋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소타 선수 빼놓고는 전부 신장이 좋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세종대학교 선수들이 공격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렇군요. 자, 길게 보고 때렸는데요.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임성민 공격 범실. 그렇죠. 아무래도 타점을 잡아서 길게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임성민 선수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 있는 블로커 4명이 지금 와 있었고. 그렇죠. 자, 소타만을 또 노리긴 또 쉽지 않고요, 매번. 자, 아리시브 불안합니다. 앞쪽으로 밀어준 공 스파이크! 자, 경기장이 상당히 높아요. 아, 3단. 네. 자, 이번에는 천장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도 상당히 빠릅니다. 아, 뭐 대단하네요. 예. 자, 이미 상당히 높게 천장이 네. 올라갔는데. 야. 세 명이나 또 가 있어요. 빨라요, 빨라요. 예. 또 그만큼 또 열심히 뛰고 있고요, 선수들이. 네. 네. 배구를 열정적으로 즐기고 있는 양 팀 선수들입니다. 아, 하지만 네. 이번 서브는 네팅 걸리고 말았습니다. 천장이 상당히 높네요, 경기장이. 네. 예. 자, 이게 뭐 체육관 구조가 약간 유럽 형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범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참 유럽에 가면 이런 규모의 경기장이 많잖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맞습니다. 예. 뭐 동네마다 체육관이 많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뭐 퇴근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예,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설들이 돼 있죠. 예, 거기가 거의 뭐 사랑방처럼 모여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홍덕현 바운드 된 공 뒤에서 다시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3단 넘어옵니다. 자, 호흡 마시지 않았고요. 다시 어호. 자, 어렵게 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지금 양팀 선수들이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웃인데요. 그걸 또 봤네요. 네. 예. 김영중 포인트 챙깁니다. 길게 보고 때렸는데 이게 너무 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범실을 해준 건데 아무래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아쉬워하는 구동환. 항상 저렇게 맞고 나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렇죠. 오, 서브. 서브 너무 좋습니다. 오른쪽 오픈 스파이크! 좋습니다. 네, 권영민. 홍덕현 선수가 서브를 놓고 이제 브로킹까지 오기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예. 세종대학교 선수들. 그리고 홍덕현 선수의 서브 턴을 빨리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시 동점 5대 5입니다. 구동환. 1세트 때 이 구동환 선수의 서브 턴에 포인트를 많이 획득했던 초반에 세종대학교였는데요. 자, 잘 받았네요. 예. 스파이크! 야, 성공입니다. 완벽하게 빼줬어요. 소타 세터가요. 예. 자, 소타가 빼준 공 윤도환 선수 완벽한 공격 성공. 자, 뭐 아마추어 배구든 엘리트 배구든 리시브가 되면은 만들어 가는 건 또 쉽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잘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소타. 홍경민 왼쪽 오픈. 임성민 성공. 네. 자, 이쯤 되면 선수들 좀 지칠 법도 한데요. 그렇죠. 예. 오늘도 중요한 4강전을 치렀고 결승전도 지금 2세트까지 치르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임성민입니다.
어우. 상당히 잘 들어갔고요. 아, 힘이 좋아요. 아. 자, 직선 쪽으로 완전히 빼던 돌려 때렸네요. 예. 그 좁은 블러커가 없는 그 틈을요. 맞습니다. 제대로 이용했던 홍덕현입니다. 왜냐면 브로킹이 세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직선 쪽을 빼주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예. 직선 지켜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임성민 네 명의 블러커. 자, 반도의 공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윤도헌. 자, 본인이 기신장이 있기 때문에 타점만 잡아도 저렇게 툭툭 때려준다면은 네. 키가 작은 선수들은 점프를 많이 하면서 그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렇게 터치아웃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자, 윤도헌 선수가 또 위력적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홍성훈, 홍강민, 자, 석공인데요. 네. 안 맞아요. 네. 자, 어쨌든 공격력에서는 고려대학교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공격력으로 1세트도 가지고 왔고요. 예. 2세트도 석점 앞서 있습니다. 홍성훈.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오픈해줬고요.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다시 넘어옵니다. 홍경민 오른쪽 스파이크. 네. 직선. 직선을 잘 봤습니다. 네. 예. 자, 직선으로 날카롭게 들어가는 스파이크 성공. 권영민.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직선이나 대각 쪽으로 정확하게 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브로킹을 뛰거든요. 예. 자, 그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덕현. 자, 오호. 예, 또 홍덕현의 공격이 성공이 됐고. 자, 세종대 선수들은 또 많은 선수들이 또 같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조금 했었습니다. 10대 7. 고려대학교 구볼트 윤도환. 아웃. 네. 길어요. 네. 자, 이럴 땐 또 1학년 같네요. 그렇죠. 예. 이 공격 성공할 때는 상당히 형아 같은 느낌으로 네. 포스를 보여줬는데 실수했을 때 이 미소는 신입생답게 귀엽게 또 표정을 또 지어줍니다. 세종대학교 권영민. 자, 불안합니다. 자, 이게 넘어갔는데 그대로 나갔어요. 네. 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서브였지만은 그래도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어요. 예. 네. 자, 역시 서브로 많은 것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9대 10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권영민 서브 계속 이어갑니다. 아, 좋네요. 잘 들어갔고 잘 받았고 왼쪽 오픈. 자,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받아냈습니다. 다시 넘어가는 공 길게. 아, 성공. 네. 동점. 10대 10. 예. 참 재밌게 가네요. 네. 예. 자, 세종대학교가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기어코 동점을 만들면서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네. 자, 그리고 툭 넘겼던 공이 엔드라인 쪽으로 흘러갔고 마지막 선수의 터치아웃이 되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세종대학교 10대 10 동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세종대 선수들이 받아내서 반격을 하다 보니까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예. 자, 10대 10 2세트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홍덕현 선수의 위력적인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그걸 또 잘 버텨가고 있는 세종대학교 다시 동점이 되면서 자, 2세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권영민 선수의 서브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브가 강력하고 위력이 있으면서 범실이 없네요. 예. 좋아요. 다시 한번 또 범실 없이 잘 넘어왔고 길어요. 자, 그것을 잘 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3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고려대 구볼트 홍덕현. 네. 예. 자, 여태까지 좋았던 공격수 홍덕현 선수가 이제 점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동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긴장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안테나를 맞추는 실수는 오늘 경기하지 않았는데요. 네. 자, 11대 10 세종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범실이 없어요. 자,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자, 윤도한 위력적인 높이. 자,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세종대학교 선수들. 예. 좀 맘 놓고 때렸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사실 브로킥이 랩트로 갈 줄 알고 네. 우왕장 할 때 아, 네. 라이트 쪽에서 공격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1 동점. 서브를 가지고 왔고요. 자, 스파이크 블로킹! 성공! 자, 아무래도 단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예. 네, 조금 공이 좋지 않으면 공격을 때려넣기 쉽지 않죠. 연도환 선수가 블로킹 포인트까지 단독 블로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침착하게 서브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임성민! 받아냈고요. 자,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시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거. 그렇죠. 밀어넣기! 자, 터치넷 범실, 레터치 네. 범실 나왔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쪽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그대로 고려대학교 구볼트에게 점수가 주어집니다. 자, 다시 보는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여기서 범실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종대학교 99번. 네. 홍강민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죠. 그렇습니다. 아웃인데. 자, 나가는 공을 받았어요. 발로 한번 내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갑니다. 고려대학교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서브 득점.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네요. 네. 자, 완벽하게 나가는 공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네. 예. 자, 그만큼 아웃인데도 이제 받는 경우는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브가 강한 선수가 상대해서 서브 때릴 때는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웃된 볼인지 받아야 될 볼인지를 판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서 또 실수까지 나오면서 그대로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조금 전 우승했던 여자 대학팀 준승한 연세대학교 디그인데요. 네. 뭐 진 거 상관 안 하고요. 맞습니다. 음악이 나면 함께 또 춤을 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참 공부도 하면서 또 운동도 즐기고 있는 이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공부를 강조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 일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좀 체육을 좀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김혜찬입니다. 9볼트. 참 차분하게 서브를 잘 넣어요. 임성민 나갑니다. 네. 자, 잘 때려왔던 임성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임성민 선수한테는 조금 더 정확도가 있는 토스가 나와줘야 돼요. 네. 서브를 잘 넣고 있어요. 자, 구석구석 코스를 또 바꿔가면서 넣고 있고요. 그쵸. 자, 오랜만에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네. 터치아웃. 자, 아무래도 공격은 신장이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홍덕현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12대 15 석점차 홍강민 세터의 서브. 아, 잘 들어갔어요. 아, 자,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터스 스파이크 블로킹 어택 커버 다시 멀리 보고 이걸 또 살려내는군요. 슈퍼데그 홍성훈. 그럼 다시 세종대학교 공격 기회. 아하. 예. 네, 너무 잘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범실이 자꾸 토수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 침착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16대 14 넉점 차가 됐고 세종대 입장에서는 1세트도 내줬기 때문에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받아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권영민의 스파이크는 뒤에서 받았습니다. 아, 토수 좋아요. 홍덕현 네. 성공! 예, 역시 홍덕현이에요. 자, 소타 선수가 제 최고 단신인 선수지만은 예. 토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단신들이 세타를 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아하. 단신이지만 토스 예. 진로 자, 본인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있는 소타인데요. 예. 아, 네, 상당히 발 놀림이 좋고요. 예. 아, 볼을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 뭐 홍덕현 선수가 잘 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세타가 있어요. 또 좋은 맞습니다. 스파이커가 있잖아요. 네네. 예. 보세요. 잘 따라다녀요. 네. 예. 연도환 카터! 아, 위력적이에요. 네. 예. 연도환! 예.
자 이제 고려대학교 우승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대 13. 김형준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높은 찬스 성공합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임성민 선수가 주공격 쓰지만은 단신이고 볼을 너무 많이 때리다 보니까 예. 아,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또 상대 브로커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민 선수 좀 장신인 선수가 볼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자 홍덕현 연타로 넘겼는데요. 네트 맞고 코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참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되네요. 그렇죠. 사실 운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침착하게 처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네. 자 당황한 거죠 상대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19대 14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지호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는데요. 상당히 유리한 고지 고려대학교 구볼트 올라와 있습니다. 자 리시브 또 불안하죠. 자 3단 넘깁니다. 자 매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기회 김형종 나갑니다. 아하. 네. 예. 자 소타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 브로킹을 상당히 잘 속여줬습니다만 예, 그것이 이제 공격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15대 19 넉점 차 한 점이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비휘연 서브. 자 언더터스 자 많이 길어요. 자 하지만 그렇죠. 안테나 위로 올라갔죠. 예. 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갔다는 판정 16대 19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구볼트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빨리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20점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 서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자 이번엔 잘 받쳐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 자 또 오버타임이에요. 자 거기서 뭔가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상대 브로킹을 속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토스하고 공격수하고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9 두 점 차로 추격하는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구볼트에서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고려대입니다. 그렇죠. 예.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네, 네. 예. 자, 이제 뭐 이제 경기 네. 막바지인데 신났어요. 네. 예. 혹시 뭐 오늘 다 대회 끝나고 클럽으로 다 가지 않을까? 아, 예. 예.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이널 대회 때는 이 마지막에 음악을 또 틀어 주면서 선수들이 다 모여서 좀 즐길 수 있는 자리도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뭐 거의 뭐 그냥 여기 경기 끝나면 여기 조명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음악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J를 예.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벤트도 괜찮겠네요. 네, 그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좋은 상황. 아, 아 네. 서브 범실이에요. 이게 이 서브가 들어가서 만약에 19대 18이 된다 그러면은 예. 역전도 할 수 있고 왜냐면 그만큼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범실이 나오는 바람에 고려대학교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치 포인트 상황. 자 리시브 길게 왔고 오른쪽 나빠요. 하지만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홍덕현 뒤쪽 네, 나갔어요. 나갔네요. 자 한 점 차, 두 점 차입니다. 자 하지만 20대 18 서브를 예. 세종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강력한 공격수가 두 명이나 있는 고려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자, 조금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야 될 텐데요. 자, 서브는 일단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잘 받아냈고 좋아요. 홍덕현 스파이크 터치아웃. 터치아웃입니다. 네. 경기 끝납니다. 고려대학교 쿠볼트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네. 예. 자 세종대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만 심판은 그대로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네. 이 장면이에요. 예. 네. 자 물론 경기 종료를 선언했는데. 네네. 심판이 그 종료를 예. 선언했어요. 그렇죠. 심판이 네.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고려대학교 코볼트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아 공격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고려대학교 구볼트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려대학교는 대회 경험이 있는 팀이고 세종대학교는 첫 출전을 하다 보니까 결승전에서 예. 조금 더 세종대 선수들이 이제 당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세종대학교
첫 출전에 결승까지 올라온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거고요. 네. 자, 이 멤버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11월에 파이널 횡성에서 파이널 대회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네. 잘 갈고 닦고 또 준비해서 네네. 또 파이널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세종대학교고요. 자 고려대학교 구볼트는 역시 서브 좋았고 공격력 좋았고 완벽한 네. 경기력 위력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세타도 거의 뭐 선수급의 소타 선수가 네, 토스를 잘해줬고요. 예. 네. 자, 이 정도 기세라면 고려대학교 구볼트는 파이널에 만약에 갔을 때 정말 정상 자리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고려대학교 구볼트의 우승 소식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볼트의 우승 장면을 잠시 또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한 다음에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볼트의 우승 장면 준비됐으면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이 시상식 이후에 네 자 이 선수들이 또 집으로 들어갈 텐데 이 시상식도 상당히 또 화려하게 또 경기를 또 펼쳐 화려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시상식도 함께 참여하는 선수들의 모습 계속해서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승한 고려대학교 구볼트의 수훈 선수 오늘 결승에서는 윤도환 선수를 저희가 인터뷰 자리로 모셔왔는데 자 윤도환 선수를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상이 준비됐으면 저희 영상을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구볼트 윤도환 선수의 활약상을 함께 만나봤고 또 인터뷰를 위해서 이곳까지 또 모셔봤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우 어떻게 그렇게 세리머니가 나와요? 아, 제가 평소에는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요. 운동하다 보니까 좀 업되는 것도 있고 팀원들 분위기도 올릴 겸 좀 거칠게 세리머니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정말 이런 게 운동의 또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모습이 왜냐면 게임에 집중을 하고 뭐 승리를 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세리머니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또 성격이 또 바뀌어갈 수 많이 있고요. 많이 좋아지죠. 성격이. 예. 자, 우리 윤다 선수 1학년이죠? 예, 제가 신입생입니다. 네, 신입생인데 이렇게 주전으로 활약을 또 했고 중요할 때마다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뭐 주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입학 전에 했었는데요. 뭐 좋은 선배님들 둬서 그런지 몰라도 빈자리 채워 넣어주시고 그 자리 또 열심히 하려고 연습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웃는 이유가 정말 이 선배님 먼저 얘기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배구는 뭐 얼마나 한 거예요? 저 배구 이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조금 했고 예, 고등학교 아. 2학년 때부터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뭐 2년 조금 더 했는데 이 정도 하면은 아 정말 감각이 있는 선수고 일단 상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 뭐 크게 공을 힘을 안 줘도 공이 파워 있게 들어가잖아요. 예. 네. 전설 삼손께서 인정한 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 네. 자, 이 1학년으로서 이 중책을 맡았고 또 선배들 도움에 도움으로 또 잘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본인의 이 활약 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중요할 때마다 이 오는 공격들 확실하게 마무리해 줬거든요. 제가 네. 어깨 부상이 있어서 많은 공격은 못 때리더라도 어려운 볼 올라올 때마다 분위기 살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요. 좀 오는 볼마다 좀 강력하게 때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볼 때 어깨 부상이 있어서 더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때리려다 보면은 또 범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살살 달래서 때린 게 굉장히 오늘 우승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싸우면 더 어깨가 좋을 때는
더 싱싱하게 잘 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뭐 어깨 뭐 더 지금 뭐 좋기 때문에 하여튼 예. 뭐 몸 관리 잘 하면은 다음 경기 때는 상당히 좋은 또 공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반면 실수했을 때는 정말 1학년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 예. 지금 또 옆에 오니까 또 1학년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또 믿어주고 또 잘 함께해줬던 선배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선배님들 네. 좀 신입생들도 많이 안 나오고 연습도 많이 참여를 안 해서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남아있는 1학년 믿고 또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또 저희 동기들도 끝까지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예, 클럽 챔피언십은 처음 참가한 거잖아요. 예, 여러 대회 저는... 중에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또 이 대회를 치른 소감. 고등학교 때는 좀 작은 대회,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 대회만 나가다가 이렇게 많은 참여팀도 그렇고 경기 규모도 그렇고 이렇게 큰 대회는 처음이라 좀 많이 기대했던 대회인데 나름 기대했던 만큼 성과도 잘 나와서 기분 좋게 집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파이널 대회 작년에는 4강에서 그쳤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파이널 다시 갑니다. 예. 물론 작년에는 없었지만 예. 자 올해 목표와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로서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작은 목표라면 저희 동기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해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기까지 두루두루 품는 모습, 예, 인성까지도 상당히 좋은 우리 윤도환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뭐 사실 엘리트 선수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그 갖고 있어요, 자기 재능을. 예. 어쨌든 뭐 제가 배구인으로서 또 다른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배구를 해서 또 이렇게 빛내주고 하니까. 더 고맙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고려대학교 9볼트 우승의 주역 윤도환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횡성에서 다시 또 윤도환 선수를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배구 경기 중부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처음 이렇게 동아리 대회 아마추어 대회를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저 뭐 저도 계속 해설을 하지만은 정말 엘리트 스포츠는 굉장히 또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즐기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뭐 경쟁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뭐 늘 항상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철학들이 또 그대로 선수들이 함께 느껴주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또 많이 또 함께 또 힘써주시길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이렇게 오늘 대회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경기대학교 감독 이상열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다음 대회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